메트로 마닐라 내 4개 시가 불법 폭죽 생산업체 합동 단속을 실행합니다. 울티가스 지역에 고급 한식 레스토랑 포석정이 오픈했답니다. 꼭 한번 찾아주세요. 메트로 마닐라의 4개 시가 북부 경찰청과 함께 연합해 불법 폭죽 단속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외에 시와 경찰청 또한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폭죽 사용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칸 지방과 접하고 있는 칼로오칸, 말라본, 나보타스, 발렌주엘라시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많은 양의 폭죽을 생산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북부 경찰청은 벌써 몇몇의 불법 폭죽 유통업자들을 검거했으며 이들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보통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것 외에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경찰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나보타스 씨는 해군 및 경찰력과 손잡고 불법 유통업자들이 해상을 통해 비사야스 지역이나 민다나오 지역으로 불법 폭죽을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칼로칸 시장 엔리코 에치베리는 지방정부들이 앞장서 불법 폭죽 판매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보타스 시의 지방경찰청 공공안전부와 교통관리부를 제외한 각 부서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폭죽을 감시하고 불법 폭죽들이 시민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제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폭죽 종류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지만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와투시와 피콜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실수로 이 폭죽을 삼켰을 경우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국은 폭죽의 사용이 화재를 발생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폭죽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에치베리 시장은 불법 폭죽 판매업자와 유통업자들에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판매하는 악덕업자들은 반드시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